제가 지난번 첫회 때 77타를 쳤지 않습니까? 네. 77타를 저 네. 77. 우와, 두 손 다 소름. 기분이 너무 좋았고 자신감도 많이 올라왔고 어제 연습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손이 아플 정도인데 오늘 초대할 두 분은 정말 말이 필요 없을 분들이죠. 진짜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특급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어머나! 예! 나이스! 와! 나이스!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선은. 최나연 김하늘.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다. 와 이렇게 오랜만이다. 나왔으니까 여기 인사 한마디. 요즘에 유튜버로 가끔 취미 생활 하고 있는 나연이 집에게 유튜버 최나연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취미가 아니고 요즘에 거의 본업처럼 골프 유튜버계의 정말 탑스타. 최나연. 최나연. 골프도 많이 배우지만. 이 유튜브 선배로서 꿀팁 같은 거 많이 알려주시면 뭐, 혹시라도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선배니까. 자 다음 김하늘. 네 안녕하세요. 골프선수 김하늘입니다. 네, 저는 아직 뭐 유튜브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우와. 아 근데 저는 꿈나무에 이제 자라나는 새싹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요? 있는데 네. 오 기대된다. 부탁드립니다. 네.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의 골프칠레 세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프로님들을 모셨는데 두 분과 함께 아주 즐거운 라운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오한 말씀. 나 이렇게 칠라 그랬는데 때린 줄 알았어. 각오한 말씀. 오늘 재밌는 라운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안 좋은 샷, 좋은 샷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더운데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즐거운 영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잘 치는 모습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즐기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럼요. 네. 오히려 못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더 기대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안성 H 골프클럽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작하기 전 네, 요거 저희가 순서를 정합니다. 아, 이걸로. 이걸로요? 네. 뭐 어떤 색 좋아하세요? 그냥 고르면 돼요? 네. 몇 번 써 있어요? 숫자가 써 있네. 3. 네, 3번. 진짜? 네. 1번. 저 2번입니다. 아오. 네. 이 순서로. 나 왜 오너야? 오너분 준비해 주세요. 준비하세요. 누구. 아니, 주인장이 오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는 뽑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야. 먼저? 아니. 알겠어. 우리 야, 말구도 떨려. 어? 말구도 떨려. 아 그래? 이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떨지 마. 안 떨려. 인생 좀 하시고요. 안 떨려. 티나? 조금. 거기 있으면 좀 더 떨리니까 이쪽으로 잠깐 나올래? 준비되면. 거기 약간 떨리는 존. 근데 이게 정말 카메라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 좀 있어요, 그런 게. 너무 떨려, 진짜. 티샷 딱 쓰려고 하면, 네. 1번 특히. 아, 근데 사실 저희는 좀 덜 떨려야 되는 게 맞는데, 시합 때보다 사실 카메라가 훨씬 많아요, 지금. 맞아. 시합 때 정말 한대. 이거 봐, 드론까지 있잖아. 오, 있습니다. 와. 안녕. 아, 우리 동문건설에서 드론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건설사가 딱 두 개 있는데요. 동문건설과 대방건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프로님들 항상 좋은 컨디션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늘 선수 이제 1번. 네, 네. 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파이팅! 파이팅! 굿샷! 굿샷! 다행이다. 좋아요. 와, 너무 똑바로 갔어요. 다행이야, 다행이야. 뭐야? 아니 연습 안 하고 오셨다면서요? 안 했어요. 떨렸어 지금. 아 떨리는데? 와, 파이팅! 나도 진짜. 오, 스윙 좋아. 거리 우리보다 많이 갈 거. 그러니까. 떨려.
와! 진짜. 아. 일단 죽지 않은 걸로. 오빠 플레이가 되게 빠르시다. 저요? 네. 빠른 걸로 거의 탑 클래스에 들고 있어요. 아, 진짜? 엄청 많이 가셨어. 아, 페이드라 조금 거리 소대를 보긴 했는데. 샷! 야, 역시 달라요, 달라. 조금 러프, 러프. 좋아, 그 시작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시작이 좋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라운딩 할 때 시작할 때 뭐 약간 징크스 이런 거 있어요? 징크스요? 네. 저희 이제 대회 때 약간 알게 모르게 징크스 좀 있어요. 저는 예전엔 흰 바지만 무조건 입었어요. 흰 바지만? 네. 특히 이제 파이널 라운드 때. 그다음에 타이거 우즈처럼. 네네네. 무조건 흰 바지에 좀 약간 파스텔 톤이나 아니면 뭐 진한 티셔츠를 입을 수도 있는데 바지는 이제 항상 이제 흰색으로 입었었고 지금은 그게 조금 깨졌어요. 왜냐면은 옷 회사, 그때 당시 옷 회사에서 흰 바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뭐 체크 바지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바뀌었고, 어떤 선수는 공을 1, 2, 3, 4 중에서 2번, 4번만 치는 선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볼마커 이런 거, 네. 무조건 이걸로 자기는 해야 된다. 되게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있어, 선수들이 있어. 징크스 다 맞아. 있어요. 김현을 프로님은? 저는 사실 스커트를 좀 즐겨 입는 편인데, 네네. 좀 뭔가 첫날 좀 너무 많이 쳐서 뭔가 후반, 둘째 날 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반바지 입고 나갔어요. 아, 반바지에도 바지를 약간 입었어. 그런 게 있어? 어. 그럴 때마다 좀 잘했던 것 같아. 그럼 처음부터 반바지를 입으면 안 돼? 아, 또 그거는 생각 안 해봐.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첫날부터 나도 그치, 그치, 반바지를 그치, 입으면. 그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할 때 최대한 그 다 용어들 있잖아요, 골프 용어. 그거 좀 조심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이제 얘기하다가 빠따 이렇게 할 때 있거든요. 퍼터인데 빠따 아니면은 뭐 깠어. 아, 깠어 깠어. 그런 거 그냥 좀 조심해서 얘기하려고. 근데 해요. 저는 반대로 그런 거를 오히려 더 그냥 쿨하게 사람들한테 또 아 근데 그런 걸 자꾸 뭐라고 하는 구독자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실제 쓰는 용어기 때문에 예. 막 예를 들어 프로가 아 빠따 이러면 좀 빠따 아니면은 라운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라운딩은 왜요? 라운드라고 아 저 라운드니까 예. 맞아요. 프로님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7번 아이언 치겠습니다. 굿샷! 굿샷! 페이드, 나이스 온.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너무 떨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계속,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연습 안 했다고 계속 막 그러신 거 치고는 프로들이 엄살이 더 심해요. 맞아요. 네. 프로들도 막 그런 거 하더라고요. 막. 나 어제 운동해서 근육통 왔어. 맞아, 이런 거. 맞아. 아이고. 가자! 왼쪽. 아니야! 올라갔어요. 그래도 갔다. 네. 넘어갔어요? 갔을까? 샷! 나이스! 이거 약간 좋고. 비속어로 까주샷이라고 하죠? 타고 가나요? 걸어가나요? 타고 가자. 힘들어. 오빠 땀이 많이 나는데 얼굴에 안 난다. 신기하다. 흐르는 내가... 거 있어요, 목 쪽에. 흐르고 있어. 선크림을 지금 몇 번째 바르는 거야? 많이 발라줘야 돼. 와 진짜 많이 발라. 나 한 번 바르면 안 바르는데. 잘 발라야 되는데. 이거? 오! 잘 올라갔어 심지어. 두 분 다 너무 잘 쳤어. 제 오빠 제 오빠. 아 플라이어 났구나. 네. 근데 오빠 이런 거 알아서 좋다. 이런 플라이어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아마추어들은 잘 모르잖아 솔직히. 그쵸. 근데 이렇게 두 클럽 정도 한 클럽 반. 네. 선크림? 버디 하시게 되면 골프 더즈메러에서 선크림 세트를 다섯 박스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빵빵! 빵빵! 자, 최나연 선수 어프로치. 오, 나쁘지 않아요. 오, 좋은데 떨어뜨렸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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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너무 잘 나요. 와 진짜 멋있다.
아, 좀 각 이게 경사가 심해가지고. 와, 역시 어나더 레벨. 진짜 클래스가 다른.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버디를 해야 선물을 드리는데. 어, 오! 아.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버디 팟. 버디 팟. 아, 좀 짧아요. 아~ 똑같아요.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아쉽다. 그러게요. 아, 둘 중에 한 명 넣었어야 되는데. 좋아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 첫 홀 1파 만파. 와, 근데 세컨을 되게 힘든 자리에 떨어뜨렸는데. 맞아. 나이스 파. 정말. 이게 미국이 사실 러프가 훨씬 더 억세고 길다 보니까. 네. 저는 한국 러프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맞아. 네. 미국은 더 막 진짜 찍어쳐야 돼요, 완전. 네.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느라 우리가 넷이 완전 풀백으로 가면은 우리가 쉽지 않을 거. 근데 안 찍어도 질 수도 있어. 풀백이면. 그렇진 않고. 근데 오빠는 거리가 있으니까. 치세요. 네. 네, 우산보다 살짝 왼쪽이 좋아요. 네. 공간이 좀 있나요? 많이는 없어요. 다 왼쪽으로 튀어요. 근데 벙커로 잘 들어가요, 여기가. 굿샷. 아, 굿샷. 정확히 우산 방향으로. 아마 킥이 다 왼쪽으로 칠 건데. 어, 왼쪽. 안 돼. 괜찮아요. 아, 괜찮아. 여기는 알면서도 왼쪽으로 안 간다? 여기 좀 좁아 보이잖아, 못, 왼쪽이. 못 치겠어. 프로들은 원래 치고 싶은 방향으로 치잖아요. 저희도 가끔은 생각한 대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걱정하는 대로 가거든요. 우산 좋아요. 와! 어? 아, 이거 조금 아니야, 거리가 괜찮아요. 많이 나가지고 벙커만 안 가면 돼. 들어가. 네. 와. 아, 좋아요. 페어웨이. 오잘공은 아니죠? 아, 아니죠. 오잘공은 한 7번 홀쯤 나오지 않을까. 7번 홀? 7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병이에요, 병. 안 고쳐져 이거. 샷. 샷. 좋아요. 왼쪽 여유. 많죠? 저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아마 네. 저것도 러프일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저 정도는. 킥이 다 약간 왼쪽으로 튀어가지고. 네. 코스를 제가 이제 완전 잘 알죠, 여기는. 어, 프로님 좋은 자리 왔어요. 네, 여기 제 단골 자리. 멀리 왔어요. 아, 역시 코스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네, 글로 갈게, 같이. 아니야, 줘. 내가 갖다 줄게. 아, 그럴까? 어. 나도 근데 방송 분량 나도 신경 쓰려면 아. 나도 따라가야지. 와. 역시 달라. 역시 프로 유튜버 우리 선배님. 역시 달라. 선배님.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아, 나도 나가야지. 역시 나는 그냥 근데. 저기 있었을 텐데. 갔다 와 이랬을 텐데. 9번 컨트롤 칠래. 9번 칠게요, 9번. 왼쪽. 왼쪽. 샷. 털렸네요. 괜찮아요. 거리 좋아요. 나이스 온. 아, 털려 맞았어요. 털려 맞았다고? 털렸다고? 털렸어요. 어떤 뜻이죠? 아,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물론 나만 쓰는 말.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약간 그러니까 풀려 맞았다고. 그치.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통 털려 맞은. 이게 컨트롤 샷 하려고 하다 보면은 네. 가끔 이렇게 손장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털려 맞았다. 네, 털려 맞았다. 이런 거 좋아. 이런 거를. 우리도 알고 싶거든. 프로들이 어떤 용어를 쓰는지. 너무 프로답지 못했나요? 털렸다는 단어가 좀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공보다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좀 약간 오른쪽을 보고. 좋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린 오른쪽 보고. 샷! 오! 나이스! 오. 조금 컸지만. 조금 컸어요. 좋아요, 좋아요. Not bad. 몇 미터예요? 93야드고요. 52도 웨지 칠게요. 야드를 보는 거 멋있다. 바꿔요, 오빠는. 그럼 매번 물어봐야 돼. 굿샷. 굿샷. 샷. 잘 들어갔어요. 가야 되는데.
끌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버디 찬스. 찬스, 찬스. 계속 골프 많이 쳤어요? 방송 요즘에 말고도. 방송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쳐요. 어디 자주 가세요? 그냥 나는 형들이 부르는데. 아, 그 연예인 형들? 근데 나는 내가 부킹을 해가지고 잡아본 적이 거의 없어. 그냥 같이 가자 해서 이렇게 그냥 같이 가시는 거나? 시간 돼? 그러면 나가고 거의 이러는 거라가지고 나를 좀 찾는 사람들이 많지. 네. 공공이 좀 적이야. 오늘 세븐 한번 이겨보자 약간 이러면서 부르는 형들이 오히려 많아. 오빠 공이 컸구나. 내가 컸어. 거리가 늘었나 봐. 하늘께 딱 맞았네. 멋있다, 서클티. 서클티 멋있죠? 언니, 굿샷! 아, 고마워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와, 나 완전 편하였네. 밑에서 안 보였어. 좋아요. 역시. 이제 점점 갖다 붙여볼게요. 이 프로님들이 그 핀아이라고 하는데 핀과 동일 현상에 있는 그 라인으로 딱 거리를 맞춰서 치는 거 좀 보세요. 아, 프로님들은 이게 떨어지는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칠 수 있어요? 공을 하루에 오빠 1000개 이상 연장에서 쳐보세요. 1000개나 쳐요? 1000개 지금은 안 치죠. 근데 다 항상 쳤죠. 와, 1000개를? 1000개 넘게 쳤죠, 어렸을 나도. 때는. 나 연습장 가면 한 70개 정도. 그럼 이제 이제 한 타임 치고 빠지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하루 종일 연습할 때는 그때는 이게 자동으로 올라오는 기계도 없었어요. 맞아요. 바구니로. 박스로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치는데. 네모난 거? 네. 네모난 과일, 거. 과일 담고 막 이런 거. 그걸로 그럼, 그냥 하나씩 쳤어요, 저희. 무식했나? 괜히 프로가 되는 게 아니죠. 파만 하려는 목적으로. 오 좋아요. 스톱. 내리막이 좀 경사가 있네요? 좀 있었어요. 네. 김만을 푸노르님 버디 팟. 버디. 축하드립니다. 좋고요. 시작이 너무 좋아요. 다섯 개를 여러분들 선물로 김하늘 프로님이 드리는 겁니다. 예. 잘했어. 와, 그럼 여기서 쌍버디를 기대해봐도 되겠죠? 한 열심히 해볼게요. 네. 저는 조금 더 오르막 쉬운 라인이니까. 네. 아, 좋다! 거기 섰어요. 좀 느렸어. 그림 짧았어. 빨랐으면 들어갔을 텐데. 아이고, 너무 아깝다. 아깝다. 갑시다. 근데 프로님들 아직도 뭔가 뭐 연습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많아요?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대회를 오랫동안 연속으로 하다 보면은 제일 쉽게 망가진다? 그러니까 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어드레스거든요. 기본기. 그런 거 이제 매주 거의 체크하죠. 그런 거는 사실. 매주 체크하고 또 대회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이제 몸이 힘들어지면서 나타나는 저희들의 그 문제점들이 있어요. 맞아. 네. 나는 되게 주저앉아, 어드레스 때 뒤로. 나는 이게 어쩔 때는 15번호, 16번호부터 나타나요. 1라운드에도? 네. 힘들면은 나중엔 이게 체력이 점점. 왜냐면 나는 이제 허리가 좀 아프다 보니까 힘이 들면 허리를 뻣뻣하게 쓰면서 무릎만 앉는 거야. 이렇게? 그래. 그게 이게 문제야. 그래서 더 근력 운동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참. 저희는 사실 이렇게 라운드를 나와도 그 전날, 그날 아침에 몸 항상 풀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거 없이 첫 회부터 이제 나가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잘 치는 걸 바라는 게 좀 이상하다.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치. 프로도 아침부터 연습하는데. 네, 저희도 다 웜업 3시간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막 밤새 술 먹고. 맞아. 그래서 첫 회. 아, 오늘 왜 안 맞지? 이러고 있으니까. 일밤 안파가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맞아. 아, 몸 푸는 거야? 난 프로님들 멋있는 게 드라이버 칠 때 이렇게 떼어놓고 치잖아요. 그게 멋있어. 아, 그래요? 아마추어들은 다 이렇게 대고 치거든요, 거의 다. 프로들은 딱 해서 딱 올리고 치더라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약간 저희의 트리거예요, 트리거. 그러니까 딱 장전. 시작하기 전에 트리거를 딱 하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몸이 이렇게 딱 있으면요. 경직이 돼요. 경직이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상하게 약간 나올 수 있어요. 좀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약간
힘을 좀 풀어주면서 약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딱 떨어뜨리면 약간 흔들릴 것 같거든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땅에 놓고 치는데 프로들은 다 떼고 치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오히려 저는 힘을 빼려고 드는 것 같은데. 맞아, 나도. 그러니까 그래야 뭔가 스타트가 편해, 되게. 네. 막힘없이. 아, 걸리는 게 없이. 네, 걸리는 거 없이. 뭔가 헤드가 먼저 안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여기 다 걸려, 이렇게. 그러면 그걸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좀 힘 빼고. 3번 올티샷. 네. 왼쪽 도그렉 콜이고요. 왼쪽 도그렉. 네. 파4죠. 네. 샷! 감사합니다. 아주 길 따라 잘 갔어요. 네. 도그렉 콜인데 왼쪽 도그렉인데 페이드? 조금 얇았는데. 아, 페이드를 공략하신 건가요? 공략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요. 가서 치세요. 아니니까. 세컨이 좋기 위해서는 페이드가 맞죠. 최난 선수는 드로우인가요? 저는 그냥 나가는 구질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샷! 들어오네요. 드로우예요, 드로우. 네, 들어왔네요, 들어왔어. 네. 저의 구질은 드로우. 드로우. 아, 코스타라. 좋아요. 그럼 저도 이번에 드로우 한번 쳐볼게요. 드로우, 오케이. 치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 전 미리 말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드로우. 자신 있어. 와, 드로우! 와, 드로우! 이거 훅 아닌가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너무 땡겼어요. 됐어요, 그래도. 풀풀. 이게 어디예요, 오빠? 맞아. 원하는 대로 그래도 그래. 방향이 갔으니까. 제가 프로님들이랑 치니까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하나도 긴장 안 하시거든요. 아니야, 긴장돼, 긴장. 엄청 긴장했어. 내 거 죽었나?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나 죽은 줄 알았잖아. 이거 PGA 룰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드롭을 하고 치거든요. 네. 근데 정식 룰은 어떻게 돼요? 원래 이제 카트 도로를 보고요. 공에서 가까운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지금 오빠 공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가깝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공에서 카트 도로가 걸리지 않는 스탠스를 씁니다. 자기가 지금 쳐야 되는 클럽으로. 쳐야 되는 클럽으로. 쳐야 되는 클럽으로 스탠스를 몇 번 쳐서 만약에 오빠 여기서 9번 아이언을 치신다.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잡아봐요, 이렇게? 네. 네. 카트에 발이 걸리면 안 돼요. 돼요. 완전히 걸리지 나와야 않게. 돼요. 네. 이렇게? 여기에 여기. 티를 먼저 꽂고요, 하나. 자, 네, 근데 여기가 깃대 타겟보다 가까워지면 안 돼요. 그럼 멀리 이렇게? 네, 가장 가까운 지점. 네. 공에서. 공에서 가깝지만 가까운 지점에 핀이랑 가까워지지 않는 지점으로 꽂아놓고 네. 그러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제일 긴 클럽으로 네. 한, 클럽. 한 클럽을 잴 수가 있어요. 그럼 집어도 돼요? 네. 네. 그건 닦아도 돼요. 뭐 한 클럽이라고 치고 네. 그리고 여기에 하고. 이제 티를 꽂아요. 아, 또 꽂아요? 네. 아니 그건 두셔야 돼요. 돼요. 다른 티로. 아, 또 다른 티가 없는데? 네, 꽂아요 이렇게. 네. 꽂아서 네. 요 안에만 이제 들어가야 돼. 아, 이 안에? 네. 아, 난 여기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여기서 요 반 클럽 안에 무릎 높이로 떨어뜨려서 선대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섰는데 이게 넘어가면 다시 해야 다시? 그러면 무릎 높이에서? 네. 발에 맞으면 안 돼요? 네. 여기. 좋아요.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 여기서 플레이.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121야드니까. 이거 이게 스탠스가 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공은 그냥 살짝 내리막, 발은 살짝 오르막. 약간 왼쪽을 보고 하겠습니다. 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다. 좋다. 나이스. 아, 죄송합니다. 누가 멀리 나왔을까요? 나연이가 멀리 나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좀 더 가지 않았을까요? 네. 아이고. 디보트에 있어요. 우리 아이고. 선수 보호를 아니, 위해서. 아니. 선수 보호 차원. 나 지금 급했어. 엉덩이로 오빠 밀었어. 아니, 이렇게 밀어. 손목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니, 선수 안 다쳐요. 위해서. 이런 걸로 안 다쳐요. 안 다친다고. 아, 자존심 되게 세네. 아니 친구, 자존심이 어마어마하네. 아니 이걸로 해서 잘 보여준대요. 이걸로 해서 뻗대 할 거지? 아니 파악해요. 네. 아, 저는 손목이 혹시나 안 좋을 수 있을까 봐. 아, 근데 저희 이제 시합 때 원래 또 그대로 쳐야 되니까. 아, 그럼 또 프로가 또 손으로 할 수도 없고. 네. 121야드 나왔어요. 121야드. 그래서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밀잖아. 오늘 골반 두 번이나 밀었네. 이렇게 막 굳이 치겠다고 해놓고 못 치면 안 되는데. 굿샷. 잘 나왔어.
좀 커졌어. 네. 근데 피칭 치면은 짧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디봇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세게 쳐요? 보통 때보다?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아무래도 다운블로우로 친다는 느낌을 치다 보니까 임팩이 좀 강하게 찍어치는 되는 느낌으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디봇에서 쳐본 적이 없어요. 다 빼고 치기 때문에. 스모크 다 칠 수 있어요. 굿샷! 좋아요! 굿샷! 좋아요! 살짝 왼쪽. 나이스! 피칭 치셨나요? 네네. 최나연 프로님이 드라이버 비거리가 요즘에 막 늘었다는 소문이 막 돌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늘은 것 같진 않고 계속 비슷해요. 아마 10년 전보다 좀 늘었고 운동을 계속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스피드가 늘긴 했는데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건 있어요, 사실. 세게 치니까? 네네네. 노! 어머나! 오케이! 네? 좀 기다렸다 칠까요? 아, 좀 잘 봤어요. 오! 좋아요!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집어도 되죠? 네, 그럼요. 나이스! 잘 나이스! 쉽다. 다 퍼시죠? 나이스!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역시. 역시는 역시구나. 감사합니다. Nine is back. 열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진짜 열렸는데. 나이스, 그럼, 나이스. 그럼 말하지 말라. 골프존에서 만든 거리 측정기죠. 골프버디 AIM L11. 여기서 리어하는 거예요? 2홀에서 리어하시는 분들께 147 드립니다. 내리막 보고. 오케이. 7번 아이언 칠게요. 아니, 내 말 관심 없냐고. 아니, 오케이. 오케이. 내가 받을 거야. 리액션 좋아요. 굿샷. 오. 거리가 맞아야 되는데요? 아닌가요? 좋은데요? 거리요! 좋아요! 떨어져! 또! 나이스! 조금 바람이 있다. 앞바람 있어요. 앞바람 좀 있어요. 있어요. 다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되면 거리 측정이 조금 그러니까요. 예, 간단간단합니다. 굿샷! 좋아요! 좋아요! 고! 이게 리얼까요? 나이스. 이게 리어예요. 가보셔야 될 것 같아. 네. 거리가 나연이가 더 맞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오빠 안 쳤잖아 지금. 이게 이러고 싶은 게 아니잖아 지금. 티 없어. 여기 티. 여기 여기. 괜찮아 괜찮아. 간지. 아 오른쪽. 이게 티 안 꽂아서 그래. 그쵸. 티가 잘못됐어. 뭐 사람이. 내려왔어. 좋아요. 거의 다 왔어. 좋아, 미어될 뻔했어. 저기 홀이 나온다고. 조금 더 굴렀으면. 게스트 분들 상품 드리려고 이렇게 니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역시 역시.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슷비슷하다. 가보셔야 될 것 같아. 이거 진짜 비슷하다. 아니야, 내 게 많이 짧은 것 같아. 김하늘 프로님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야. 진짜 재봐야겠다. 진짜 몰라. 이거는 제가 가깝죠. 너가 가까워. 제가 가깝죠. 그렇네. 그래도 한번 발자국을 한번 세볼까요? 아니? 한 발 넘게 차이 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너가 더 가까워. 아이고, 좀. 꼭 굳이 그렇게 해줘야 되겠어? 내가 이겼어. 두 번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나이스님 어디요? 확인사살. 제가 먼저 쳐야 돼. 확인사살 당했어 나. 내리막이고 오른쪽이 높아요. 네. 스톱. 좀 세다. 너무 세다. 왜 이렇게 세게 쳤지? 버디 팟?
어? 어? 버디 팟?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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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인 이즈 백, 버디 팟. 가자. 어? 가자. 어? 가자. 아, 나이스 파. 까비. 아쉽다. 감사합니다. 오르막. 응, 약하지.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포기. 포기. 네, 지금부터 이제 버디 쇼 시작합니다. 나인 이즈 백 버디. 나이스 버디. 내가 가야지. 세인트 존스 호텔 내가 가야지.